아빠는 성대모사도 굉장히 잘하시고 네. 되게 표현력이 뛰어나시잖아요. 사랑하는 사랑하는 온곡 초등학교. 참고로 네. 나 저랑 배틀이 가능한 친구입니다. 아 배틀? 야 레전드와의 배틀? 어 이것도 일단, 기대된다. 뭐야? 일단 지하철 소리를 한번. 오 지하철 소리. 야 탈 것 대결. 아 이게 딱 멈출 때 우와 이거는 지하철순이 이렇게 하면 안 돼. 지하철순이 이렇게 하면 안 돼. 뭐? 좀 더 갑자기 자세한... 아빠가 승부욕을 여기서? 네. 아니 왜냐하면 디테일이 있어야지. 사회와 승부는 냉정하다는 걸 알려줘야 돼. 지금 탄곡의 행렬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 열차 처리 못 났습니다. 우와! 전형적인 아들한테 게임 한 번도 안 져주는 아빠. 기를 쓰고 하는 아들한테 게임 한 번도 안 져주는. 하지만 이거는 아직 교통수단으로밖에 게임을 안 해봤잖아요. 두 번째 배틀! 고전 게임 소리에 한 번. 고전 게임 소리? 이건 고전 아빠가 게임. 유리하지 않을까? 고전 게임은 내가 유리할 텐데. 어. 응? 팩맨. 팩맨을 팩맨. 알아? 생각해보지도 못한 그 팩맨을. 하얀색 점들을 팩맨이 먹을 때. 오 맞아, 먹어요.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걸? 어 진짜 컴퓨터 사운드 같다. 아 지금 채팅창에 시오 인생 2회차 아니냐고. 인생 2회차. 우리 한번 해봐. 이렇게 이제 예. 내 완패는 완패. 아 그렇죠. 기존된 경험치가 달라. 안 씨야 그렇다고 저기 기가 죽을 필요 없어요. 근데 충분히 잘했어요.